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 우리는 지금 무선 주파수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라우터와 통신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요? 휴대전화의 전파 중 오직 3%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나머지 97%의 전파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공중에 버려지고 있죠.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을 소개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거나 숨어있는 에너지를 모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진동, 사람의 움직임, 빛, 열 등 다양한 종류의 하베스팅 기술이 있고 잉여 전파를 활용한 기술도 개발 중이죠. 2015년 10월, 영국에서는 프리볼트라는 잉여 전파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무선 전파를 특수 안테나로 수집하여 미세 전류로 변환시킨 다음 전자기기를 구동하거나 충전하는 기술입니다. 이날은 발표 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신호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수확해 스피커 작동에 성공했죠. 이어 대기오염 감지기를 작동하는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 역시 무선 주파수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폰 케이스를 개발해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물 인터넷의 혁명적인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온도 측정, 인간의 건강 데이터 측정, 사물의 상태 측정 등 수많은 센서가 필요한데 이런 센서를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되는 다른 분야도 볼까요? 압력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인 압전 하베스팅입니다. 인도나 차도에 압전판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압전판을 누르는 힘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죠. 빛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내는 광에너지 하베스팅도 있습니다. 태양광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보조 충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기업은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한 태양광 냉장고를 만들어 기증하기도 했죠. 밤새 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 늘 켜져 있는 우리의 핸드폰.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기가 없이 생활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부족의 시대이자 에너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베스팅 기술이 더욱 소중한 이유입니다. 극심한 에너지 격차를 줄여주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에너지 하베스팅. 이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줄 날이 곧 오겠죠?